달라이라마 천자께서 이제 대중 법회를 했어요, 최근에. 했는데 이제 그 꼬마 한 7살 정도 먹었을 정도 됐더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그 친구가 이제 너무 좋으니까, 달라이라마가 좋으니까 뛰어와가지고 좀 안아달라고 한 거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 저리 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리 와라 이렇게 할까요? 본성을 깨달으신 분들은 천진난만 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아. 그걸 안아가지고 이제 애가 이렇게 뽀뽀를 벌였다 하더만, 이것 가지고도 이제 사람들이 거부를 느낄 수도 있겠죠. 뽀뽀를 하니까 이제 달라이라마 전자도 이제 이렇게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가볍게 이렇게 뽀뽀를 했다고, 애한테. 뭐 깊은 뽀뽀를 한 게 아니고 가볍게 입만 댄 거야. 그 다음 혀를 딱 내가지고 이제 놀린 거지. 그 모습.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막 폭소가 터지고 거기서 재밌었단 말이지. 그때는. 그 대중들하고 있을 때는. 그런데 그게 유튜브라든가 영상으로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것 갖고 이제 시비를 건 거지. 이제 성에 관련된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안전적으로 막 이제 애국을 시킨 거야. 막. 그래갖고 막 우리나라 뉴스까지 나왔다니까. 달라이라마 전자께서 성문란을 했다. 마들. 그렇게까지 나와버린 거야, 이제. 그게 성문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꼬마 7살, 뭐, 남자, 그 여자도 얘도 아니고, 남자. 너무 예뻐가지고, 잠깐 포옹한 거 가지고, 뭐, 이상한 방향으로 막 그냥 공격을 하고, 막 세계가 떠들썩해. 그렇게 본 사람 자체가 의식이 문제가 있어요.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안 봤을 거예요. 아, 너무 자연스럽고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봤을 텐데, 그 애국된 사람들 어떻게 해. 무조건 그냥 접촉만 하면 문제야. 엄마 손만 잡아도 문제야. 갤럭파는 여러분들 틀려요. 밀교 중에서도. 밀교라 해가지고 TV 불교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갤럭파는 20년간 형교를 먼저 한단 말이지. 한 다음에 밀교 입문하는데, 그것도 일반인은 안 받아줘요. 20대 1 경쟁률. 아무나 밀교 생계가 안 된다고, 갤럭파에서는. 그 다음에 아주 청렴하다고, 거기는.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배울 점이 있어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달라이라마 전자가 어떤 반응을 했어요? 우리가 배웠었죠. 우리 4대7을 배웠잖아.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 후회를 바로 하잖아. 중생이 오해했다 하더라도, 오해하게 한 본인도 책임 있잖아요. 그런 중생들에게 보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후회한다. 그 행위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럼 후회는 진짜 잘못해서 후회한 것일까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그 지혜에서 나온 후회, 지혜. 지혜에서 나온 후회라고. 그럼 바로 후회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후회합니까? 어? 누구한테? 금강살타, 우리는 이제 백자지는 금강살타 부처님이고, 대상의임이라고 했잖아요? 금강살타? 금강살타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법신. 재벌 부처에 모든 부처가 들어와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금강살도 따로 있고, 뭐 관세음보살 따로 있고, 뭐 석가모니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행하는 모든 부처는 모든 재벌 부처를 상징하는 거예요. 금강살타 부처님과, 이거는 그런 삼보를 대표하는 삼보. 불법성. 이분만이 여러분들을 무의식을 수정해 줄 수 있어, 한마디로. 강력과 힘으로. 여러분들 의지로는 안 되잖아요. 무의식 좀 바꾸려고 해도. 업장 바꾸려고 노력을 해봐도 잘 안 되죠. 그런 강한 믿음과 이렇게 의지력이 있으면 가능하단 말이지. 이거는 그냥 바꿔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게 중요해. 대상, 의지 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치유예요, 치유. 치유 어떻게? 치유의 힘. 여기 현행 대치라 그러죠, 현행. 이게 있어야 이제 진짜 제대로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치유예요.
이걸 금강사타 백자지는하고 이 사대칠에 이거 막 기본이 기본 막 그냥 나와야 돼. 일상생활에서 매일 해야 돼. 매일. 너를 하루에도 막 80가지 이상 분별이 일어나. 그럴 때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막 분별이 일어나. 그때마다 이걸 해야 돼, 이걸. 이 사대치를 활용해가지고 이걸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못 생각했다 해도 후회한다. 진심으로 후회한다. 다시는 이 생각 안 하겠다. 응? 부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강살다 부처님을 딱 머리에 상징을 떠올려. 어? 떠올려가지고, 어? 백자지는 이렇게 시계판대하고 탁 그러면서 나의 정수리로 들어온 거야, 정수리로. 들어가서 푸티 원액처럼 촥 퍼지면서 내 몸을 정화시키는 걸 관상을 하란 말이지. 그러면서 뭐 정갈, 뭐 진해, 독, 뭐 돼지, 뭐 거머리, 뭐 이런 짐승이라든 곤충 형태로 나갈 수도 있어. 진이 나가는 걸 보여준다고. 그걸 못 느끼셨어요? 백자지는 열심히 하시면 진짜 진 나가. 뭐 거미 같은 모습도 나가고 뭐 진어미, 뱀, 뭐 정갈, 어? 욕심 많은 사람들은 돼지 형태로도 나가 에너지가. 이걸 아직 못 느꼈으면 여러분들 아직 백자지는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이걸 계속 관상을 하느냐. 백자지는 계속 염성을 해. 막 염성하면서 하얀 빛이 내 정화를 시키고 있다. 내 몸속에 독소, 타키, 모든 안 좋은 에너지, 정령들, 어? 곤충, 동물, 그런 정령들까지 쫙 그냥 지하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 이거를 관상을 해야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약속. 약속의 다시는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다시는. 아니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이거 어? 이 사대치려? 너무 좋죠. 이러면 여러분들 업장이 아무리 큰 업장들도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이 금강살다 백자지는 이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백자지는만 한다고, 오은벤자, 사뜻삼마야, 마늦발라야, 백날 해보세요. 이 관상과 이 힘을 가지고 모든 업장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해야지, 백자지는을. 그냥, 에? 숫자만 막 채운다고 됩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행을. 제대로. 그래서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그런 걸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위기 통제를 했는가, 위기 관리야 이것도. 바로 후회를 하잖아. 후회합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명서를 발표하잖아. 그 뒤로 그들 어떻게 돼? 참잠해져 버리죠. 이것까지 누가 논의니 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막 처음에는 난리 났어. 막 유튜브 같은 데 가면 막 여러분들 보라고.